이번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다는 소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1천억 원이 나왔는데요. 물론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저희가 세세하게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연매출은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 네. 예. 사실 뭐 시장의 예상치였던 4분기 영업이익 6조 중반대에는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액 53조 원, 잠정 영업이익 6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분기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가 꺾인 모습인데요.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였던 6조 중반을 하회하는 실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17.46%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3분기 영업이익 4조 600억 원의 최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까지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엔 2014년 2분기 이후 7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6조 원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영업이익 하락의 이유는 실적 회복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실적이 주춤했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지난 3분기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고, IT 모바일 사업부 역시 중저가폰 판매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줄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3분기 반영됐던 환율 효과가 약화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환율 효과로 8천억 원의 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연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4년 연속 200조 원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연간 매출액은 4년 연속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영업이익은 26조 3,7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5.35%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매출액 201조 1,100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후 2013년 스마트폰 사업 호조로 229조 원을 찍었고, 전사적 사업 부진에 빠졌던 2014년에도 206조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200조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삼성전자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